왔다 와서 진행자가 왔답니다. 왔다는 수원에 있는 갈비집을 찾았습니다. 맛집이라고 소문이 나서 이왕 내 돈 주고 먹는 거 좀 맛있는 데서 먹자. 그렇게 해서 자동차를 끌고 이렇게 내려왔습니다. 내려와서 주문을 했습니다. 아, 불판이 조금 특이하네요. 저기 지게가 들었나 했는데 저게 불판이었습니다. 불판. 고기를 먼저 생고기부터 올렸습니다. 양념된 거는 아무래도 더 달짝지근하기 때문에 생고기 먼저 구워봤습니다. 직원이 구워주네요. 직원이 구워주는 거 먼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아,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는데 약간 기다림의 시간 후에 맛있는 고기를 입에 넣습니다. 정말 맛있네요. 아, 찾아오길 잘했어요. 막 급하면 바로 옆에서 먹겠지만 그래도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 이렇게 맛집을 찾았습니다. 한참 먹고 그리고 이제 양념고기도 같이 구워서 먹습니다. 아, 괜찮네요. 생고기도 괜찮았지만 양념이 훨씬 더 부드러운 듯 하기도 합니다. 둘 다 잘 시켰다는 생각이 듭니다. 역시 맛집은 나름대로 제 몫을 합니다. 아, 뼈가 있죠. 뼈가 있으니까 저렇게 900g 됐죠. 저 뼈를 빼버리면 한 600g 정도 되려나 모르겠네요. 그래도 많이 시킨 겁니다. 아, 처음에는 좀 많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먹다 보니까 다 먹었습니다. 된장찌개 시켜서 밥하고 마지막에 먹었습니다. 이렇게 즐거운 식사 시간을 가졌습니다. 맛집 좋네요. 역시 맛집은 제 몫을 했습니다. 오늘은 수원에 있는 갈비집 전문점을 찾았습니다.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.